중에서 가장 남자다운 형 노래 준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다운 분이 정훈이 형. 어? 아, 자훈이가 왔을 때는? 어. 노래가 남자답고 멋있고요. 아~ 그리고 남자를 몰라라는 노래. 어, 어 맞아, 맞아. 우리 누나가 어. 정말 즐겨줬던 노래예요. 아, 누나? 수없이 화근한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남자를 몰라를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경훈이 형의 노래였어요. 버즈의. 아, 오, 맞아, 맞아. 아, 근데 어. 꼭 완곡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노래는 그 점점 뒤로 갈수록 감정이 고조되는 것 같아서. 아, 예, 맞아요. 하이라이트가. 듣다가 아, 끊으면 안 되는구나. 아, 끝까지 쭉 가야지. 아, 그래서 완곡을. 오. 아. 왜냐면 경훈이도 이거 완곡을 잘 안 하거든요. 힘들어. 힘들지. 어우. 확 들어와. 오. 아, 민경훈 헌정이야. 오. 감정 잡는다, 감정 잡는다. 매번 늦어도 이해 할게. 누굴 만났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런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테니 눈 비비는 청눈물 닦아내고 다음 약속도 잡을 이유 만들지 네 맘보다 한숨과 땀이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 아니, 왜 끊지 말랬는지 알겠어. 갈수록. 와. 이 노래를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부른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자먼이 노래가 저는 단연코 1등이라고 어떤 면이? 그냥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감정 표현이 될 수 있을까도 너무 신기했고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더 놀라웠어. 맞아, 맞아. 신경이 쓸 법도 한데 그냥 여기에 빠져갖고 집중해서 그냥 하잖아. 아, 나 궁금한 거 있어. 이런 노래 부를 때는 어떤 생각하면서 노래 불러요? 가사 같은 거를 잘 이해해서. 가장 애달픈 가사 구절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남자를 몰라. 마지막 사랑이 언제예요? 안 했어요. 근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타고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귀엽다. 다음 문제입니다. 4 옥타브까지 소화해내며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한 미친 고음의 소유자로 우리나라에선 아쟁총각으로 잘 알려진 러시아 가수 비타스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사연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가 초고음을 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런 가수가 있었어?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야, 너 러시아 가수 이야기까지 알아? 형, 러시아에 관심을 가져야죠. 고음을 내는 이유?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요? 진짜 고음이야. 말도 안 될 정도로 고음이야. 거세를 했다. 아, 카스트라토. 네. 아, 그 유럽에서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있었죠. 그건 아닌가 본데? 아, 영훈이 정답. 보니까. 원래 어릴 때부터 정말 음이 높았는데, 음정이 높았는데 변성기가 안 지났다. 우와! 변성기.
변성기도 알아. 좋다. 변성기도 알아서 소름 돋았어. 어릴 때 음정이 높았는데 변성기가 안 지났다. 오, 좋다. 오. 와. 야, 접근이 훌륭하다. 와, 이건 진짜. 아니, 진짜 왜냐면 자모니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주위의 우려들도 그치.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어, 변성기가 몇 살에 오지? 몇 살에 오게요? 이제 빠르면 초6. 초6. 그러면 자모니는 변성기가 오면 어떨 것 같아? 변성기가 있을 때는 좀 목소리가 좀 그러는데 좀 나중에 또 지나면은 또. 남자 목소리로. 누구 목소리로 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 접근은 좋았어 아주. 고음을 낼 때마다 오. 어떻게 누가 발을 밟는 건 아니잖아. 아 누나 그럼 걸리지. 아니 아니. 꼬집거나. 고음도 여러 가지잖아. 예를 들면 어떤 고음인데 네가 아니까. 그 어떤 고음이냐면은 가사를 가지고 어. 막 뭐 재미있게 막 치자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내고 싶은 그냥 음을 내요. 뭐 예를 들면 오와 막 이런 어. 식으로 노래를 해. 어. 근데 그냥 말도 못하게 높아. 아, 높 말도 못해. 아, 말도 못하게 높아. 정답. 이유. 비타스 엄마가 어. 소프라노였다. 진짜 근접했어. 어, 진짜? 어? 진짜 그러면 근접했어. 그 비타스 아빠가. 비타스가 엄마랑 관련된 게 맞아. 어? 어? 아. 야, 알겠다. 야. 이거 되게 슬픈 사연이지, 슬픈 사연. 야. 지금 자모니가 다 맞췄는데. 비타스 외할머니가 소프라노. 아, 정답! 어머님이 잘 못 들어.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는 맞아요. 자, 그런 엄마랑 뉘앙스. 어릴 때 헤어졌구나. 그래서 비타스가 우리는 어릴 때 어떤 이유에서든 헤어져서 엄마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오. 엄마를 찾기 위해서 어릴때부터 고음을 해서 엄마가 날 찾아오게끔 해야겠다. 다 왔어. 다 진짜 왔어. 누나 거의 다 거의 왔어. 다 왔다고? 엄마에게 보내는 메시지. 보내는 노래는 어. 맞아요. 근데 왜 보낼까? 아, 알았다. 어. 어, 나 그거트. 엄마가 하늘나라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들리게끔. 우와. 가장 높은 어. 아, 제일 높은 음을 내야 하늘에 닿으니까. 어. 자모니. 자모나. 엄마를 어. 위해서 노래했다 하면 어, 됐어.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서 노래를 했다. 정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해서 정답입니다. 비타스는 음악 활동을 위해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비타스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최대한 높은 음을 내게 되었다는데요. 그의 노래 중 최고 고음인 노래는 헌정이라는 제목의 곡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헌정곡이라고 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박군이 또 그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군대에 있을 때 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주셨던 말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언 그때 당시에는 유언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유언이라고 마지막 하셨던 말씀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이제 내 죽으면 땅에다가 묻어주고 이제 묘지를 만들어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그때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군대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매장을 하려면 돈이 그때 당시 한 7,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없는가 아는데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하면은 어디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어머니를 어디다가 이렇게 뿌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 계신 곳이 없어지고 아들이 나를 찾아올 곳도 없고 또 돌아가셔서도 외톨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될까 아는데 나 좀 묻어달라고 그렇게 어리광 아닌 어리광은 어머니가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 좀 해주면 안 되나 하면서 이렇게 손잡고 했었는데 그때 그 말이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 돌아가신 지 가시기 한 3-4일 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위중해지셔서 청혼 휴가를 쓸 만큼 다 써서 어머니 곁에 있다가 거의 휴가가 청혼 휴가가 끝나서 이제 복귀를 하기 전에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복귀를 하고 3일 정도 뒤에 너무 악화되셨다고 전화를 받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제가 임종순간 못 봤구나. 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제일 네, 기억이 많이 남죠.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 잘 모셨어요? 모셨어요? 그때 당시에 부대에서 장기 복무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선후배
그래서 지휘관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또 그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다행이다. 이제 화장은 했지만 납골묘로 어머니 그렇게 해서 모셨어요. 지금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진짜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아마 지금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살면서 예전부터 계속 새빵 옮겨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이사 다니면서 많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셔서 만큼은 어머니도 한 곳에서 이렇게 좀 계시고 싶었던 아 그러셨나 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들이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곳 네네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가장 컸고 너무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래.